거의 한 달 만에 복귀. 한 달, 그치? 한 달로 알고 있어요. 아파 보니까 확실히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임성님. 이제 몸은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방송 키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쉬어야 돼, 그러면. 그에는 너무 몸이 진짜 너무 축 처져가지고 2월 6일 날 검사 다시 마지막 받아봐야 돼요. 지칠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콧바람이라도 쉬자고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난 2월 6일 날까지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 제가 나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싫어. 네 나가서 낫지도 않는데 너무 빨리 일찍 나오면 사람들한테 욕먹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빨리 나오자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서 집에만 있게.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야, 여기 무슨 계곡이래. 지금 옮겨가지고 야, 여러 번 옮겨가지고 어디 여기다 갈 거야? 근데 너무 앞에다 가면 안 되겠다. 물이 앞으로 올 것 같은데 혹시 아 이게 지금 물이 안 얻었던 거야. 여기 끝이지 이게 물이. 그치? 혹시나 또 모르고 저번처럼 너무 또 작년에 너무 근처에 해놓으니까 물이 이렇게 딱 들어오던데. 자 여러분 세팅 도착했으니까 세팅 준비할게요. 여기가 지금 해는 있는데 공기는 차긴 차네요. 옛날에 하도 많이 쓰니까 완전 시커멓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대자하고 소자하고 차이 확실히 확 나죠. 이게 일반적인 바나 이거는 구꼬리거나 할 때 큰 것 같아요. 가격도 이게 비싼데 몇십만 원 한다 그랬지. 아, 호박 고구마 구워 먹을 거 틈새 라면이 다 나가서 진라면으로 샀어요. 이게 어닝인데 저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어닝 치면 일반 주방이 되는 거죠. 펼침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비나 눈 올 때 이렇게 막아줘요. 이렇게 이게 대가 아 저 뭐라 그러지? 폴대가 내려와서 저 폴대예요. 껴주면 이렇게 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해서 여기 주방이 만들어져요. 이게 펼치면. 근데 오늘은 핫도그님이 어닝 안 핀대요. 여기 하드탑, 여기 잠자리, 어닝. 그러니까 주방, 잠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어봐봐. 이렇게 화장실, 아니 약품 처리 있고 박스만 밑에 대면 되고요. 화장실, 휴지. 써서 같이 여기다 넣으면 돼요. 오케이. 이제 거의 다 조금씩 다 해갑니다. 몇 개만 더 내릴게요. 몇 개만. 여기 보면 여러분들 땅불 금지라고 돼 있어요. 땅불 금지가 뭐냐면 화로대 없이 바닥에서 불 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는 4,300원 주고 요거 사갖고 왔어요. 화로대가 높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나서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마트 가면 팔아요. 붙었습니다. 아 저거 이거요 장비요. 이거 안 닦아요. 닦으면 안 돼. 아 이거를 겉에를 닦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얘는 이게 간지예요. 이거 이 주전자 뚜껑이 어떻게 안 넣어? 이 주전자 이 주전자 닦으면 안 판매하는 돼. 사이트에도 이렇게 화로대하고 이렇게 쓰게끔 나와 있는 주전자예요. 화로대에서 이 주전자가 이게 뚜껑까지 있어서 그런 주전자야. 근데 이거를 겉에를 닦잖아? 하긴 뭐돼? 어묵을 목탕을 먼저 할까? 어묵? 미리 해놓고 아침? 저녁에 조금씩 먹게? 어떻게 삼겹살을 먼저 그래 어묵탕을 먼저 해놓고 푸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은 좀 이따 먹어도 되잖아. 그치? 그치 삼겹살은 지금 먹으면 좀 이르긴 하죠. 조금 더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먹방 소통 위주로 방송할 거니까요. 지금 구할 수도 없고 힘들지. 지금 허물 벗겨지고 있어. 나 지금 허물 벗겨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그때 한번 이게 뜨거운 물 뒤집혀가지고 튀긴 거 있잖아. 허물 지금도 아직도 벗겨지고 있어. 허물이 계속 벗겨지는데 벗겨지다 지금 막 됐고 막 불긋불긋 해갖고 불긋불긋해.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h yeah. 와, 와, 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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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나콘다도 아니고 허물은 아 허물 벗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뱀이 허물 벗지 않아? 어? 오 많이 익었네. 익었다. 이거 먹어도 되겠다. 오 냄새 좋아. 오랜만에 군고구마 냄새 너무 좋다. 유후! 잘 익었다 여러분. 맛있겠죠? 잘 익었어요. 어 냄새 좋다. 오빠 진짜 잘 익었다. 와 죽인다 여러분. 끝내주죠. 한 이거밖에 안 챙겨왔어. 네가 끝났으면 됐어. 아 우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추는 좀 그래도 챙겨왔다. 청양고추 워낙 많이 먹어서. 청양고추 몇 개? 지금 안 넣어? 이따가? 네? 아 청소하기가 빡세요. 어 닭발. 닭발 좀. 이렇게밖에 다섯 봉 딱 좋죠. 하나 먹을까? 울었니? 울어야 돼. 하나 먹어볼까요? 와우! 맛있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것도 먹지. 더 풀어야 돼. 맛있는데 더 풀어야 돼요. 국물 먹고 싶다. 고기. 고기 되게 조금 굵어요. 정말 그렇고 건너갈 수 있지. 건너줄 거. 고기 우리 한 달 만에 먹는 거야. 한 달 만에 먹는 거예요. 또 못 먹었어요, 고기. 자, 여러분들 양겹살. 맛있겠죠? 네, 기름이 이게 지금 육즙이 슬슬 올라왔죠. 올라온 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뒤집은 다음에 여기다가 예, 소금을 뿌려야 돼요. 맛있게 잘 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자, 여러분. 화절이 왜 안 넣고 먹니? 이거 해야죠, 이거. 맛있어. 와, 맛있어. 진짜 삼겹살 오랜만에 먹냐. 자, 한 쌈 드시와요. 오오 손 떨려 와라 자 여러분들 아 떨려도 가 음료수도 봐 어? 음료수 얼어가지고 색이 이렇게 변했어. 화면엔 잘 안 보이지? 색이 변했어요. 색이 어두워졌어. 깻잎이 얼었어. 어머 와 여러분 몰랐네. 여기다 물 들어 되었다. 왜 물이 범람하지?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 왜 물이 더 들어오지? 어쩐지 야 이렇게 안 끓는다 했어. 물이 밑으로 아니 아니야 지금 들어온 거 물은 그래? 어머 지금 갑자기 들어와 물 여기도 썰물하고 민물이 있어? 여기 물 다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까지 여러분 써 우와 물 계속 들어와 야 저기 야 어떻게 뒤로 완전 이동해야 되네 야 여기도 여러분 썰물하고 민물 있어? 야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물 들어왔어 뭐야? 홍수야 홍수 야 물 갑자기 급격하게 빨리 들어오고 있어 와 겁나게 들어와 와 어떡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아? 우와. 아니 여러분들 아니 뭐야? 물바다 됐어 물바다 이거 봐 둥둥 떠다니는 것 봐 물바다 됐어 아, 물그럭 썰물이 있나? 어, 차도 문에 잠기겠는데? 야, 차도 잠기겠다. 차도 뒤로 덮어야 되겠다. 야, 화장실! 어, 화장실! 야, 화장실! 어떻게 동치까? 야, 밑에 박스 다 젖었겠다.
어, 화장실 어떡해 화장실. 똥치까지 잠겼겠다 똥치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거 네 개 여덟 개나 먹었는데 지금 똥똑하게 물이 잠겼어. 아니 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지? 이렇게 심한 데가 없었는데? 어, 겁나 깊어. 그래서 나 또 옮겨도 내일 옮겨야지 씨부려. 어, 야 여기 되게 깊어 생각보다. 어 지금 여러분들 어 언니.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여 아니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물이 이렇게 없었잖아. 아니 여기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수 간만에 차가 있는 건가? 충전 안 된대. 여보, 이거 큰일 났다. 방송 그냥 꺼지겠는데 충전이 안 된대요. 오빠 얼고 있어. 이게 보여드려 봐. 네. 우와 얼고 있어. 바로 지금 얼고. 점점 얼고 있어요. 보여요? 얼고 있는 거 이거 봐. 얼고 있어. 바로 얼고 들어오자마자 있어. 얼고 있어. 들어오자마자 얼고 있어요. 네. 오빠 근데 그 오늘 방송은 안 되겠다. 누가 보면 시불에 무리에다가 펴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 위에서 핀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충전이 갑자기 안 돼요. 네. 너무 추운가 봐요. 삑삑 소리 나는 건 충전 안 된다. 지금 핸드폰이 그 충전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좀 네.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거의 100% 없네요. 꺼져 이제 곧 네. 있으면. 이렇게 충전이 몇 동안 안 되는지 몰랐어. 자 여러분들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 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푹 쉬세요. 푹 쉬세요. 내일 봬요. 뿅. 5, 4, 3, 2, 1. 빠이빠이.